식사하셔야죠. 응? 식사. 몰라. 이사하면은 짜장면. 맞아. 짜장이야. 짜장면? 이사하면 짜장... 거의 짜장이야. 탕수육? 그렇지, 맞아. 그리고 저거 좀 많이 가지고 오라 그래. 양파하고 단무지. 단무지와 양파 넉넉히 부탁드립니다. 드립니다. 그렇지. 드립니다. 왔다. 왔다. 어, 이거 보세요, 아버지. 단무지, 양파 많이 갖다 달라고 세 개씩이나 갖다 주셨네요. 어, 부탁해서 이렇게 갖다 주셨구나. 세 개나 주셨어요. 여기도 정이 넘치네요. 동네가 이것저것 잘 갖다 준 거예요. 동네가 됐다. 딴 데는 잘 안 갖다 줘, 이거. 아, 죽겠다. 어떻게? 드세요, 먼저. 응. 야, 저기 있어. 젓가락 어딨어? 어, 젓가락이 없어. 젓가락 어딨어? 어, 젓가락이 없어. 응? 젓가락이 아, 없어요. 젓가락 안 갖고 왔어? 잠깐만요. 아니, 요즘은 젓가락을 주느냐, 안 주느냐, 뭐 이런 거. 아, 거기 체크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여기. 요즘은 저렇게 환경 때문에 안 받습니다가 자동으로 체크해 있어요. 이거 쓰면 되지 뭐. 아, 여기 찾아봐야죠. 저 서랍이 없나요? 야, 저기. 이거 불어 빨리 갖고 와. 아이, 소리나, 시끄러. 아이, 소리나, 시끄러. 야, 그거 좀 어떻게. 야, 안 돼서. 오 마이 갓. 아, 왜? 빨리 와. 젓가락이 없어요. 뭐라고? 못 찾겠어요. 어디다 놓은 거야? 아니, 어디다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못 찾겠어요. 이삿짐을. 아버지, 젓가락 좀 사갖고 올게요. 아유, 결국. 뭐 사온다고? 사갖고 와야 돼. 예, 네, 얼른 불기 전에. 불기 전에 빨리 갔다 올게요. 아유, 그걸 뭘 또 사와, 아유. 네, 빨리 갔다 올게요. 짜장면 딱 맛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, 배달 오자마자. 아. 큰일 났네, 이거. 불어서 어떡하나. 아유, 이건. 아이, 이거 다 불래. 아이고, 다 식었어. 저 비벼지지도 않는데, 나중에는. 한 뭉치가 돼버리잖아요. 맞아요. 안 되겠어요. 응? 비닐 장갑을. 장갑을. 왜요? 아이고. 에? 설마. 어머! 먼저 다. 아이고. 어머, 아버님. 얘 걸 먼저. 아이고. 이런 분 아니신데?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잘 비벼지네, 이거. 스무살이 나. 비벼놔야. 아, 약간 충격 먹었어요, 저 지금. 손으로, 어머. 아유. 괜찮습니다. 어머. 드시기까지. 어머. 진짜 시장하셨나 보다. 맛있네. 아, 이거 이때 먹어야 되는데, 이거. 아유, 참나. 딱 드시셨어. 와, 진짜 충격적이다. 아, 그러니까요. 와, 진짜 충격적이다. 저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에이, 가만. 맛있어. 가만. 이리 와, 앉아. 너 부를까봐 내가 이거 발굴 하는 거야. 와, 진짜 비주얼 시켰어. 그러니까요. 진짜. 와, 진짜 비주얼 시켰어. 야, 불어가지고 먹지도 못해, 이 사람아. 아니, 근데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. 야,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. 너 이거 먹어봐. 이걸로 먹어봐. 젓가락 말고. 진짜 맛있어. 어, 근데 왜 저게 더 맛있어 보이죠, 진짜? 진짜요?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 하다가 손으로 다 이렇게 드시죠. 아, 그러니까 나물이나 이렇게 엄청 먹었죠. 그렇죠. 짜장면을. 같은 짜장면도 젓갈로 먹는 거하고 달라. 이런 내력이 있다. 먹어봐. 완전 새로운 맛이야. 어, 맛있을 것 같아. 어떠냐?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이게 진짜 손짜장이야. 야, 손으로 만든다.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손짜장. 정말 원시적이어가지고. 손짜장을 그렇게. 굳이 또 저렇게 드시네요. 참 애가. 오. 야,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거. 너무 장난이지 그게. 아버지 이거 단무지. 왜? 혓바닥에 이게 애에서 혓바닥에 딱 달라붙으면 이 집에서 잘 사는 걸로. 우리가 만들죠. 아, 이게 예전에 그녀는 예뻤다 드라마에서 단무지를 혀에 착 그걸 따라하는 거구나. 그런 거 어떻게 해? 한번 해보자. 지금 하고 싶잖아요. 손이 벌써. 아니, 그렇긴 한데. 감정 섞어서 이런데. 아니, 안 해. 될 때까지.
그래. 이게 젓가락으로 하나 이거. 야 이걸 어떻게 그걸 그걸 붙여 젓가락. 하나 둘 셋. 둘 셋. 어 됐어. 어머. 이게 이렇게 붙을 줄 몰랐어. 아니 오늘 사진 보자. 정말 충격적인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.